지난 에피소드에서 던전 크롤 디스플레이 인포 이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 지금 베이스 커맨드 부분입니다. 베이스 커맨드에서 셀 인포 인덱스 돼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프로토콜 만들고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임플멘트 됐죠. 어디서 했습니까? 디스플레이 exe 파일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프로토콜을 데클러레이션하고 또 임플멘테이션을 이렇게 갖기를 했습니다. 파나이 파일에 이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엘릭스가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어디 있나요?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콜 여기 있네요. 크롤 디스플레이 이건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고 제공하는 것 중에서 어딘가에 놓을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스트링 캐릭터 프로토콜 얘입니다. 그죠? 얘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엘릭스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이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던전 크롤의 캐릭터 스트럭트와 그리고 액션 스트럭트 여기다가 스트링 캐릭터의 임플멘테이션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임플멘테이션이 이제 캐릭터 있죠? 캐릭터에 이렇게 스트링 캐릭터라고 하는 것에 임플멘테이션을 넣었어요. 이 데피니션은 넣을 필요 없어요. 데피니션은 이미 엘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임플멘테이션만 여기 있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할 스트럭트. 지금 스트럭트는 캐릭터 스트럭트입니다. 예, 이 임플멘테이션을 to character 펑션이죠. to character 해서 아규먼트를 쓴다 되면은 캐릭터의 네임을 리턴해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 타입스크립트나 뭐 자바라든가 파이썬에서 어떤 인스턴스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런 예, 그것도 이름이 toString이었죠? 그죠? toString에서 여기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리턴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엘릭스에서는 이렇게 프로토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string 캐릭터라고 해서 얘는 어떤 인스턴스의 정보 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리턴할 것인지는 우리가 여기 임플멘테이션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가 아규먼트로 전달되면 캐릭터라고 하는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럭트죠. 데이터가 전달되면은 요걸 리턴하고 그리고 액션 초이스였나? 액션이죠. 액션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죠. 액션 스트럭트가 전달됐을 때는 요걸 리턴하라고 이렇게 임플멘테이션을 지정을 하죠. 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지금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볼게요. mix start 해서 먼저 이렇게 컴파일 지금 처음 됐습니다. 컴파일하고 이게 처음에 메인의 첫 메시지고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넣어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단계까지 넘어가서 계속할 것인지 누르면 이번에는 move forward take a better 해서 이 액션의 라벨이에요. 액션 라벨들이 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선택하면은 이렇게 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플레이어 스타터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아직 우리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 그건 우리 살펴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EX라고 하는데 이걸 임의로 만들었어. 이런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 그죠? 프로토콜을 디파인 데피니션 했죠. 데피니션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베이스에서 불러와서 썼잖아요. 베이스 커맨드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썼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 뭐라고 해나요? 그 캐릭터 이제 여기 액션과 어디 있죠? 액션에도 이렇게 스트링을 넣어두고 그리고 또 캐릭터에도 이렇게 임플멘테이션을 넣어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커맨드에서 얘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옵션만 던져주더라도 동작을 하죠. 이렇게 하더라도 됐는지 볼까요? 그래서 다시 mix start 컴파일 다시 해서 결과를 돌려보시면 막 컴파일 돌아갔죠? 그래서 1번 yes moving 다시 1번 여전히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싹 다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 디스플레이 옵션즈에 전달되고 있는 옵션들 중에서, 그죠? 옵션들 중에서 각 옵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쉘 인포가 그래서 옵션 각각이 전달 화면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되었죠. 그런데 방금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잠깐만 볼까요? 이걸 끝내고 어벌트가 시 됐죠? 믹스 스타트라고 continue 1번 yes 누르고 둘 다 나왔네요. 자, 1번, 2번 설치룸.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이 디스플레이 부분. 이 파일을 아예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든 디스플레이 EX라고 하는 직접 만든 프로토콜을 이용을 했을 때는 보시면은 우리가 직접 만든 프로토콜은 그 프로토콜을 정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임플멘트한 부분이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엘릭스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을 가져왔을 때는 그것을 가져다 쓸 스트럭트 데이터죠. 그 데이터는 지금 액션하고 캐릭터입니다. 여기다가 각기 임플멘테이션만 작성하면 돼요. 임플멘테이션 작성을 했고 캐릭터에서도 임플멘테이션을 작성했고 그게 차이점이죠.